안녕하세요. 오버헤드 조한석입니다. 오늘은 스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핀은 기본적으로 회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케이트보드의 스핀, 스노우보드의 스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전력을 얻어서 스핀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간단히 몸의 모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핀하는 방법을. 자, 제가 레귤러였을 때 앞을 보고 자, 스핀을 그냥 머리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팔과 어깨를 써서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회전력을 팔로 얻을 수가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팔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팔이 모션이 먼저 가고 어깨가 가고 이게 복근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팔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하면 앞으로 회전이 되겠죠? 앞에서 뒤로 하면 뒤로 회전이 되겠죠? 간단히 이렇게 회전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활용한 스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와인드는 같고요. 일단 조금 다른 점은 무게 중심이 약간 뒷발로 간다는 거. 축이 뒤에가 축이 돼서 앞발을 살짝 들어주는 상태에서 스핀을 하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스노우보드 스핀에 대한 국내 최고의 코치님들을 제가 만나서 본인들이 수업하고 있는 스핀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지금부터 보시고요. 그거를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스노우보드 코치 전윤걸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스노우보드의 스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대부분의 프리타일 종목에서 스핀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요즘 최근에 유행 시대는 뭐 코기나 아니면 뭐 플립 기술을 응용한 뭐 하이브리드 기술에서도 어쨌든 스핀이 기본이 되어야 코 기술도 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는 것은 스핀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압력을 얼마나 버텨주느냐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핀 같은 경우는 압력을 조절하지 않고 어떤 상체라든지 아니면 몸 전체 회전만을 신경 쓴 동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작 같은 경우는 몸의 압력을 최대한 배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말씀드린 물리적인 압력을 최대한 버티면서 만들어낸 스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청소년 스노보드 국가대표 코치를 맡고 있는 권대원 코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회전력은 스노보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노보드에 있어서 회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로 하긴 하지만 대부분 스포츠에서 필요한 회전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운동이나 스포츠 종목에서 쓰여지는 도움닫기를 해야지 더 높이 멀리 뛰는 것처럼 스노우보드도 도움닫기, 회전력을 얻기 위해, 좋은 회전력을 얻기 위해 대한 준비 동작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 동작에 대한 개념들은 스노우보드에서는 이제 반대쪽, 리와인드라고 해서 반대쪽 회전으로 갔다가 이제 회전력을 얻는 이런 개념들이 필요로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지면을 눌러주고 도움닫기, 지면을 눌러서 자연스럽게 팝을 쳐주느냐. 예, 요거에 따라서 회전력이 결정이 되게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안녕하세요. 스노우보드 슬롭스타일 국가대표 상비군 원영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바운드 헤드코치 이병윤입니다. 예, 오늘 스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하는 스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핀이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 다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골반 있죠. 골반, 하체 그리고 상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체가 우리가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체가 딱 잡혀 있는 상태에서 상체가 이렇게 좌로, 우로 혹은 위로, 아래로 혹은 또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을 통해서 스핀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상체가 움직임에 있어서 하체가 항상 고정이 돼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스포츠를 하든지 간에 하체가 불균형하거나 움직임이 있으면 사실 바닥을 딛는 것 자체가 불안해지면 결국에는 상체가 아무리 강한 스핀을 주려고 해도 불안해지기 마련이겠죠. 안녕하세요. 지금 청소년 팀인 GCM입니다. 오, 코치분들 감사합니다. 스핀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세 분이 스핀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거의 좀 흡사한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조금씩 다르다는 건데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 분이 설명하는 걸 제가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치분이 설명해 드린 것은 자, 제가 레귤러였을 때 자, 무조건 리와인드는 세 분 모두 같은 리와인드를 하지만 자, 첫 번째 분이 강조한 부분은 자, 팔을 그냥 이렇게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몸에 압력을 주고 그 압력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나가는 순간까지 그 압력을 발휘해야 스핀, 좋은 스핀과 스핀력을 만들 수 있고 회전력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코치분은 자, 리와인드를 갔지만 리와인드 하는 타이밍, 리와인드를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마지막 임팩트 순간에 잘 밟고 그것을 활용해서 회전수를 만드느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리와인드해서 연결하는 부분까지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분은 자, 정면에서 보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강조하는 부분이 자, 리와인드는 거의 흡사하지만 이 골반에 사용하는 거에서 강조를 했는데요. 리와인드를 하려고 뒤로 했는데 몸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가면 스핀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골반을 고정한 상태에서 리와인드를 해라. 골반을 고정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마지막에는 리와인드를 쳤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고 흘러나가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이 느끼는 스핀은 어떤 건지 이 스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찾으셔가지고 본인의 스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대표팀 서경입니다. 저는 스핀을 할 때 그냥 자신의 몸 중심이 최대한 잘 맞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팔이나 이런 부속적인 거보다는 그냥 자신의 몸 중심에 맞게 몸을 중심을 최대한 잡고 그 다음에 회전. 이거 진짜 컨텐츠. 이거 진짜 컨텐츠에 대한 다시 진짜 생일 축하합니다. 맥북 잠깐만. 제가 생각하는 뭐 스핀이며 보드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뭐 흘러나가면서 그냥 흘러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닐까요?